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오늘 어쩌려고 여기 앞에 앉아있나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왜? 이 청중들하고 마주보면서 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쪽으로 예, 빠지셔서 다행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 이쪽 있는 팀하고 이쪽 있는 팀하고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보통 이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의자를 몇 개 치우니까 굉장히 좀 여러분들하고 멀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아침인데 이 부활에 대하여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은 예,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지만은 가서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예, 전한 그 장례식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그 유족들에게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유명해져서 아마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예,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부활은 우리가 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죽음은 우리가 예,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죽음은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다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새로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 말씀을 하셨으면요 최소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안 하실지 확인 차원에서라도 무덤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도리상 예, 맞는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초두에 보면은 여자들이 찾아갔더라고요.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왜 예수님 무덤에 갔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품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덤 안에 당연히 죽어서 누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 가지런히 개어져서 놓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은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울사도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잊지도 않을 부활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지금 고난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수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또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요, 바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과거와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은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여러분 방 안에 지금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도 죽인 권력자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 회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여기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문들을 닫고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언제 그들을 찾아가셨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여러분 제9시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여자들이 여러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온종일하고 주일 아침이니까 여러분 3일 풀로 다 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e third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셋째 날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이고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왜 모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주일날 이교도의 풍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날 부활주일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이 선포의 메시지는 이 세상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은 로즈데이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날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실망스럽게도 제자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문들을 닫아놓고 거기에서 두려워 떨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말은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헬로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난데없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평강이 필요합니까? 이전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도요, 옛날 사는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슨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또 무슨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나서 죽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 요즘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거를 여러분 항상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물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상담을 받기도 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나는 부활했는데 왜 너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유대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죽을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여러분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있는 분들은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에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속사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평화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평강이라는 거죠. 두 번째 평강은요, 우리의 삶에서의 성화적인 차원에서의 평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부분들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냥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증거를. 어린 아이들한테요 무슨 얘기하면요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 있어요? 보여줘봐요, 보여줘봐요 이러다. 저도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 무슨 얘기하면은 증거 대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증거 하나가 더 통하더라고요. 딱 그거 보여주면요 그 다음에 다른 말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이 어린아이 수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은 안 믿고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증거 보여주셨냐면은 못에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기절했을 거다. 진짜로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이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난당했는데 그 기절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겠냐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은요 이것이 마치 영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몸을 제자들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는 거죠. 나중에 도마에게 만져보라는 거죠. 이 증거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걸 들어가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보고 만진 거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육신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치면은 상처는 아무로도 뭐는 남죠? 흉터는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흉터가 영광의 흉터면 괜찮은데 그게 정말 부끄러운 흉터라 그러면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몸에 가지고 계신 상처는요 패배의 상처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죠. 잠시 동안은 사탄이 승리한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처는요
보여주시기 싫은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 패배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듯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면서 그 당하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이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죽음이라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그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몸으로 당하셨으면서 그 패배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증거에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분이 숨을 내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셨다는 이 헬라어 동사 엠피사우라는 이 동사는 신약에 여기밖에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니까 중요한 곳에 두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여러분 그때까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사. 불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불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에스겔 37장 말씀 가지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뼈들이 이리저리 맞고 힘줄이 돋고 살이 붙었지만 여전히 뭐가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할 때에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숨쉬며 살아가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숨을 들이킬 때는 뭘 우리가 받습니까? 산소를 여러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뭘 내쉽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들숨과 날숨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내뱉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감당했던 이 사역을 보혜사 성령이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너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으라는 건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다시 받아요? 아까 받고 지금 받고 또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놀라운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에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성령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 나갈 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하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23절 말씀에 베드로 너한테만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준다. 베드로에게만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맥상에 보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인데 베드로에게 이런 수장권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로마 교황에게 있다고 해요. 또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 지으면은 여러분 신부에게, 사제에게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 사제가 하나님과 이 성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뭐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여기서 성령을 받아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들이 죄사함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좀 친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준다고 해서 제가 아주 죄를 짓고 왔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다고 사해집니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전하면요 그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특별 찬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서둘러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천명 시인의 4월에 대한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시의 문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이 오면, 4월이 오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슬픔을 다 던져버리고 함께 노래하지 않으련. 여러분 이 시가 이 4월에 딱 맞는 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4월 1일 이 부활절은요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생명력 있고 꽃이 피어나는 이런 생명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것을 끝내는 여러분 그 죽음의 종결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십자가의 눈물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의 여러분 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면은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면은요 평강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령에 충만하게 살지 못하였지만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창조된 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